미국의 생각,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한일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 권고한다. 미국은 관여를 계속하고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이렇게 된 정치적 결정에 대해 두 나라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옮겨라. 더 내륙으로 들어오거나 해안 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남해 안쪽 끝이 진면마찰과 인근 낮은 바다 우주로 폭풍 강도가 예상된다. 요새 캠핑과 야외 활동을 주제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태랑 다른 화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홍보 구역에 들어가서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간다 코너 한소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폭포, 택시찜을 한 가지 올려놓더니 바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영상, 계곡 물소리를 들며 고기를 굽습니다. 유튜버들이 극찬한 그 명소, 어딘지 찾아가 봤습니다. 한 시간간 가까이 산길을 걸어야 하는 이 덕풍계곡 영석폭포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오지계곡. MLCC의 경우 삼성전기가, 인지센서는 삼성전자나 중폭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600개의 물량을 모두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마트폰은 600개의 물량이 같이 어우러져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재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기에 반도체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폭풍 가격이 올라